3377 음력 3월 30일 날부터 7월 7석까지 그리고 7월 7석을 지나서 음력 7월 15일 백중까지 내일이 6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제 오늘이 13일이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3일? 예, 33일 남았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그 백중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이 따밥사모 공간 내년 6월 23일까지가 여기가 이제 만기인데 더 할지 내년 6월 23일이면 끝날지는 제가 지금 이 공간에 어떤 마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밭을 개간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백중 이전에 좀 오프라인으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제가 농사를 접어보고 지금 여기 이 공간을 제가 농사 짓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여기 수정빛 2층 이 공간이 하나의 채죠. 이 채에 지금 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문수랑 둘이 있죠. 상이 있는 거죠. 상이 김문수라는 상이 있고 우승택이라는 상이 있는 거죠. 채가 있고 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채 속에서 지금 이 채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나는 내 마음에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 나, 그렇다고 믿고 있던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누구하고 경쟁하고 돈 벌고 가꾸고 실력을 닦고 기르고 그게 소승의 방법이라는 거죠. 대승의 방법은 이 체가 움직이는 거죠. 마음밭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불란집에서 사슴이 끄는 술에 줄게 양이 끄는 술에 줄게 소가 끄는 술에 줄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불러낸 다음에 세 가지 다 하나도 안 줘.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줘. 그 아버지가. 그렇죠? 그게 뭐냐? 이 몸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갈고 닦아서 원하지 않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 소승의 방법이고 대승의 방법은 이런 상을 넘어서 이 상이 지금 만약에 여기 공간에 공간을 전부 빨간색으로 칠하면 저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미쳐버려요. 누구나 화기가 그렇게 사람을 쳐요. 저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개를 갖다 넣어도 미쳐요. 아무도 해꾸지 안 해도 그냥 먹을 거 다 주고 잠잘 거 다 주고 전부 빨간 음식만 주고 빨간색으로 다 한다? 미쳐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검은색으로 한다? 아마 신장 방광이 고장이 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체에서 이 체를 체 더 큰 나의 몸 뭐 전 우주라고 하기도 전에 일단 지금 여기 그래도 3년간 따밥 NGO 공간이라고 쓰던 이 공간을 대승적으로 지금 사용해 보자라는 제가 지금 여기 일단 개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관한 다음에 언제쯤 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시면 백중도 뭐 자녀들의 말 한마디로 물 한 그릇 떠놓고 초 하나 켜놓고 말 한마디로 조상님들 다 조상님들 큰 복은 못 받아도 그분들이 좋은 인연은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원리에다가
방아쇠를 탁 당기는 거, 그렇게 불이 확 생기는 거, 그게 지난번에 무생행품에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불은 나무 속에 있지만 이 나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에 있는 것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예전에 나무를 비벼서 불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이거 요즘 뭐 자동으로 휙 돌려갖고 나무하고 나무 비벼서 불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제일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나무에다가 나무를 비벼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막 비비는 거죠.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던 나와 내가 알고 있던 대상을 막 비비면 그렇다고 알고 있던 나와 그렇다고 믿고 있던 대상을 비비면 불이 일어나는데 이 불을 지광이라고 해요. 지혜의 광명. 이 지혜의 광명이 일어나면 그렇다고 알고 있던 나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알고 있던 대상도 없어지고 새로운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방 안에 있었던 모든 무명은 거쳐지고 이 방 안에 광명이 가득하게 되겠죠. 광명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7월 칠성날까지는 7월 그러니까 음력 7월 6일까지는 계속 지금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지혜의 광명, 지광이 생기는 거. 불은 나무 속에 있지만 서로 비벼가지고 나무 속에 있지만 이 나무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저 나무에 있다고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무와 나무를 비비다가 보면은 빛이 나고 불이 나는 것처럼 그게 본각의 이익이다. 그게 금강 삼매를 얻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금강 삼매 경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서 나는 맛은 절대적이고 결정적이고 실제적이고 한 가지의 맛이다. 일미다. 그 지혜의 광명의 빛, 그 지혜의 지광, 그 지혜의 광명, 그 지혜의 빛, 그 불, 그 금강산매를 얻는 방법은 그렇다. 그리고 그 불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지혜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암나나무 과일과 같아서 내가 부족한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콩팥이 안 좋으면 콩팥이 좋은 기능, 내가 대장이 안 좋으면 대장이 좋은 기능, 내가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이 안 좋은 기능, 내가 너무 위가 과열이 되면 그거를 조절하는 기능을 이 체에서 다 해준다는 거 아니야. 내가 뭐를 안 먹고 더 먹고 주사 맞고 운동하고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그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라는 게 뭐죠? 그게 체죠. 그래서 상에 묶여있든 그래서 내가 1959년 몇 월에 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무지와 무명을 벗어나서 이 체의 작용에 맡기는 거 맡긴다? 아휴 이거를요 이거를 원효스님께서 한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원효스님 한생각 공부하셨다는데 원효스님이 한생각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종범스님께서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생각 법문을 해주시겠다. 한생각 법문은요 그래서 뭐 한생각 공부는요 인식이에요. 인식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지금 이제 문수 내가 이거 한지 한 10분 됐나? 9분 10분 예 9분 10분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금강산매 본각을 인식하면서 말씀드려요. 자 제가 인식을 하면서 말씀드렸건 인식을 하지 않고 말씀드렸건 저의 본각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10분간 저는 제가
10분간 계속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제 입에 제 입과 혀에 대해서 인식을 안 했어요. 인식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인식을 하니까 아 내가 입이 있구나. 내가 지금 그래도 담배를 안 핀 지 7일이 됐는데 아직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부드럽게 나오지 않는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혀 굴러가는 것도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아 내가 입이 있었고 혓바닥이 있었고 목구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지난 10분간은 몰랐죠.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이 뽀독뽀독하는 이 저기 발지압용 슬리퍼 위에 서 있는데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을 제가 인식을 하니까 지금 있다는 게 알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있었지만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이게 그러면은 네 번째 발가락이 이 지압용 신발 위에서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인식을 하게 되면 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9분간 10분간 본각 금강산매의 그 자리, 결정의 자리, 실제의 자리, 그 자리를 인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작용이 일어나죠. 단지 느낌으로 있던 것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주파수를 찾죠. 그게 원효스님의 한생각 공부법이에요. 한생각 공부법. 이 체를 몸하고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한생각 공부법. 지금 제가 결론만 말씀드려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게 한생각법이다. 인식이라는 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걸 항상 인식을 하잖아요. 내가 강의를 하건 밥을 먹건 뭐 고스톱을 치건 요리를 하건 항상 인식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을 하되 제 혓바닥에 인식을 하고 제 발가락에 인식을 하니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인식 안 하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체를 항상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지금 너무 기분 내가 지금 뭐 요즘 기분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야 정말로 뭐 투자한 거 그것도 잘 되고 어이 뭐 딸내미도 잘 되고 아들내미도 잘 되고 뭐 지금 뭐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상이고 체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역경계에서 순경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도 아차 내가 상은 내려놔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도 아차 이거는 상은 내려놔야지.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아차 이 상은 내려놔야지. 뭐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손흥민이 토트넘 애들 왔다는데 왔나? 한번 유튜브 볼까? 라는 생각이 명상 중에 갑자기 일어나도 아니지 상은 내려놔야지. 왜? 나는 여태까지 60평생을 인식하지 않고 있던 나의 이 체를 인식을 해서 이 체의 신경회로를 만들고 지금 그것도 뭐 넓은 우주가 아니고 지금은 같이 10년간 공부했던 몇 년간 공부했던 이 생태권 회원님들 위해서 이 수정빌 2층에 이 8만 대장경이 있고 맨날 여기서 부처님 뭐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 준재보살님 나한님 예불을 올리던 이 무지몽매한 신들이라는 중생까지 전부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인식을 딱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식도 고르고 공부도 하고 테레비도 보고 화도 내고 술도 먹고 계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 그거를 심전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농사. 부처님한테 어느 날 부처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서서 밥을 지나는데 한 농부가 대뜸하여 물었죠. 여보시오 부처님 우리는 손수 밭을 갈고 노동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밥그릇이나 들고 다니면서 밥 달라고 하는 거 좀 문제 아니냐 그거. 당신 왜 제자들도 밥 갈고 씨 뿌리고 초악하고 해서 먹지 왜 이것에 우리한테 와서 밥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이 나도 밭을 갖고 씨를 뿌리고 내 제자들도 밭을 갖고 씨를 뿌린다. 아니 무슨 내 당신네들이 밭 갈고 씨 뿌리는 거 보지도 못했어. 맨날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지 당신이 뭐 했다는 말이오. 그랬대 부처님이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나의 밭이오. 이거요. 이 마음, 여태까지 쓰지 않던 체의 이 마음, 믿음이 이 체가 몸이 나인 게 아니라 이 체도 이 수정빛 2층이라는 공간도 생테크 연구소라는 공간도 우리 집이라는 공간도 내가 잠자는 침실이라는 공간도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전체라는 공간도 그게 거기다가 내가 한 생각을 놓는다. 그게 그 믿음이 나의 씨앗이다. 지혜는 나의 모습이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악업을 없애는 것이 내가 뽑는 잡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모든 것을 육신을 기준으로 안이비설신이를 갖고 뭐를 했는데 안이비설신으로 반연을 대지만 반응을 했는데 일어나는 대로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안이비설신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안이비설신을 넘어선 이 체에서 반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업을 넘어서죠. 이거를 마음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래. 아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 그게 아니고요. 살생을 할 수 그게 목이건 닭이건 살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몸 중심의 나의 삶을 참여하고 그게 회사건 자식을 낳는 것이건 주식을 사는 것이건 몸을 중심으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참여하는 것이고 사음 중재라는 게 사음이라는 게 남녀간에 만나서 부부간에 혹은 애인간에 하는 것만 정음이고 나머지는 사음이다? 아니죠. 나의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의 몸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기준으로 무엇을 했던 것을 참여하며 나의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허망한 말 지어내고 남을 해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이한 말 만들어내고 악구를 하고 음해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육신 중심의 업 위주 중심으로 살던 나의 삶을 참회하는 게 천수경의 시박 참회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참회하고 아 깜빡 잊어버렸었구나. 이 마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내가 갈고 닦고 개간조차 않았네. 그게 심전 농사예요. 마음밭. 부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해드리려고 지금 7월 7일까지 7월 6일까지는 오시지 말아주세요. 유튜브로 제가 48일간 계속 올려드릴게요. 48일이 없지만 48회라도 올려드릴게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20분짜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40분짜리를 40분 45분짜리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잡으시라고. 이 개념을 잡아서 인식을 여태까지 지금 제 강의를 보시면서 눈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셨습니까? 귀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들으셨잖아요. 근데 눈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으면 눈이 더 건강해지고 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으시면 귀가 그때부터 여태까지 알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나중에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누진통이 다 열리게 되는 오신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인식을 안 했으니까 이 체를 우리는 맨날 상노름만 했지. 그거거든요. 그게 심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품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는 참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청계불가누설
우리 이민찬 군. 어우, 정말로 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리스트의 초절기 기교 연습곡. 뭐 완전히 뭐저 클래식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놈이 들어도 온몸이 전율이 느낄 정도로 18세밖에 안 되네. 이런 애들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두눈 뜨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18살에 얘가 상을 받으니까 그런 소리 했죠. 상 받는다고 제가 실력이 좋아지나요? 그렇죠? 손흥민이 뭐 골든 부츠 상 받았다고 내년에는 공더 많이 잘 넣나요? 아니거든요. 더 잘하려면은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근데 알아야 선택을 하지. 그 알아야 선택을 하지. 근데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잘하고자 하는 게다 망한다. 잘하고자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가만히 있던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돼요. 그게 이 하늘의 별자리예요, 지금. 수성, 금성, 여기가 지구죠, 뭐, 문. 화성, 목성, 토성. 하늘의 기밀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런 거는 말로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요, 저도 지금 뭐 프린스한테 뭐 이거 보낼래니까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뭐 해야 될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매트리스도 좀 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프린스한테 뭐 그동안 제가 뭐 이렇게 해봤는데 마무리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좀그 아이도 인연이 있든, 우리 회원님들과 인연이 있든 아이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는 제가 준비대로 하는데, 야, 요번에 네가 한 8,000불을 좀 보내라. 한 8,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하죠. 네가 8,000불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다가 8,000불 정도는 네 다시 팔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왜 휴대용 그 돗자리 있잖아요. 놀러 가면 까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500개를 채워서 이제 그거 한 2만 원 하거든요. 그 거기 한 거기 2만 원도 더할 거예요. 그거 꼭 내가 보낼게, 거기다가. 그러면 컴퓨터 보호도 되고 이렇게 다 해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팔아서 네가 써도 되니까 돈좀 보내라. 이제 네가 할수 있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게 소모품 돈이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뽁뽁이를 사서 채우면은 그거는 나중에 소모품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휴대용 매트를 보내면 이거는 뽁뽁이처럼 쓸 수도 있고 가서 팔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건 니네가 팔을 수가 있으니까 너한 8,000불만 보내. 오케이. 그래서 8,000불을 컨테이너 회사로 보내갖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람 돕는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프린스도 자기네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돕는 방법이 바뀌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돕는다, 내가 남을 돕잖아요. 놀러 가다 보면 써 있잖아요. 새한테, 자연의 새한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더안 좋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간에게 기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힘든 사람이건, 도와주는 사람이 꼭잘 된다는 법이 없어요. 왜? 상대방의 에너지를
상대방의 장점을 죽이기도 해요. 그게 이번에 뜨는 별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못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뭐 유튜브에 이런 광고가 떠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해서 광고를 유심히 봤더니 왜 부모 요즘은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 구화도 많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든지 IMF도 있었고 뭐 있었고 애들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크잖아요. 근데 고아원에서 무조건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나요? 18살이 되면 내보내잖아요. 글쎄 뭐 돈 어떻게 해서 내보내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유튜브에다가 종목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할 때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 18세 보육원에 나와서 독서실에서 자야 될지 홈리스가 돼야 될지 건달 조직에 들어가야 될지 몸 파는 대로 가야 될지 생리대 살 돈도 없지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보육원 선배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막막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 이러는 거니까. 야 그렇구나. 아이들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른데 보육원에서는 18살 이후면은 내보내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돈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너무 쉬운데 돈이 없는 것보다 각자 필요한 게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없네. 야 이게 약사경의 44가지 서원이 다 내가 갖춰야 될 서원들이구나. 누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게 도움이 돼야지 밸런스가 맞고 이 사람한테는 이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마음 농사 지으려고. 심전 심경 마음 농사 지으려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다 뭐 그렇다고 이런 데다가 덜렁 뭐 돈 보내봐야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야 보내지 말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보내라 이 소리도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방법이 있지 저 사람한테 진정으로 지금 뭐 한 달에 만 원이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지. 왜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 애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도 투덜대던 나도 투덜대던 자식들도 이런 아이들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부모 원망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저도 뭐 부모님들한테 원망하는 거 있어요. 자녀들한테는 기대하는 게 있죠. 뭐 기대한다는 게 걔네들이 저한테 돈 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 도와줘도 혼자 잘할 수 있는 걸 기대하죠. 사람 누구나 그렇죠.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조상한테 기대하고 자녀한테 원망하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거꾸로 자녀한테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조상한테 기댄다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백중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방법으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방법으로 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자식들도 똑같이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우리가 암만 잘해줘도 우리한테 원망하고 또 지네 자식들한테
기대고 거꾸로 어떤 종교를 갖게 되건 우리 죽은 다음에 효자들은 많아요. 부모한테 기대하고 자식 원망하면서 이렇게 전도 몽상되게 살아요. 제가 이번 백중에 이 고리를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법을 정확히 알면 되니까, 주장자를 세울 줄 알면 되니까. 그런 애들의 그렇게 사는 애들에 비해서 이런 애들은 얼마나 부당하냐 말이야. 이런 부당한 애들이, 이런 애들과 그런 애들이, 우리 집 애들과 이런 집 애들이 상은 다르지만 체는 같아요. 그러면 체는 같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도 우리 집 아이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게 하려면 난 뭘 해야 되죠? 약사여련님 같은 서원을 가져야 되죠. 약사여련님 같은 서원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하다 보면 마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마음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게 원효스님의 한 생각 공부예요. 이 한 생각 공부가 그 사람의 업을 무너뜨리고 업을 녹여버리고 복을 만들고 덕을 만들고 새로운 신경회로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식 일이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주변이 풀리고 돈이 풀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Heavenly opportunity cannot be leaked. 그런 기회가 와요.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기회를 다룰 줄 알아야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28천 하늘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늘, 이게 사수자리 정갈자리, 이게 왜 사수자리 정갈자리 같은 서양 별자리가 이거 왜 있느냐, 옛날에 서양 동양이 없었었어요. 다 중동에서부터 지금 저기 위구르족 살고 있는 그 파미르고원 마고성 있었을 때부터 이 하늘에 별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별자리는 동양과 서양이 없어요. 이 여기가 28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28천이잖아요. 28천의 신장님들이 강림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 하늘의 별자리의 중심은 뭐예요? 북극성이잖아요. 북극성을 찾으려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본각의 이익, 금강산맥의 이익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저 많은 별 중에 어느 게 북극성인지. 찾는 방법 딱 하나, 북두칠성.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내 안에 열애로 가는 것이고, 열애 천수경에는 열애 10대 발원문이지만 아미타열에는 48대 원이 있죠. 그래서 지금 48번의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타는 미타는 몸이고 아미타는 체예요. 미타 화상은 몸이고 아미타는 몸을 넘어선 체라니까요. 그 체에서 그 체에다가 광통신망을 깔고 신경회로망을 깔아서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북두칠성이 하는 일,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하는 일, 그 북두칠성을 무식한 중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약사 7불의 44가지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44가지 서원은 내 자식이건 내 부모건 고아원에서 커서 18살에 나온 애들이건 아프리카 애들이건 내 돈 띄워먹은 놈이건 나를 속세기는 놈이건 그 상은 같지만, 그래서 그 용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인연은 맺었지만 체는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체에다가 한 생각을 일으키고 방향성을 약사열의 44대원으로 하게 하면 저절로
마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북극성인데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왜 선녀와 나무꾼인가요? 우물에다가 두레박해서 두레박줄을 타고 올라가는 이 두레박이잖아요. 이 두레박. 이 두레박줄 타고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선녀와 나무꾼에서 가죠. 우물에서. 그래서 이걸 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천정은 만자이기도 하는 거죠. 두루두루. 이게 우리가 아마르 과도 얘기하고 불 속에 나무 속에 불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이게 본각 리품, 본각의 이득을 얻게 되는 품입니다. 오늘 10회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1회? 12회? 뭐 각 품당 세 번씩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 드릴 것이고 나머지 21일은 그냥 원문으로 쫙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